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롱단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CS 컬러 해갖고 믹스펌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데미지가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염색도 하셨고 매일같이 또 집에서 홈에서 매직 드라이를 하시는 모발이에요. 이럴 때 원장님들 굉장히 고민되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머만들이 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열펌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카의 저희가 C라인을 가지고 아이롱펌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이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 또 얘가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는지, 발수성 끼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약간의 살짝 곱슬기도 가지고 계시고요. 데미지는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이 밑부분에 중간까지 2분의 1 끝에 중간에서 모발 끝까지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셀펌프를 넣어서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움직이세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모근에서 모발 중간까지는 또 손상은 있지만 이 모발 끝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셀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들이 연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약을 자, 우리 염색약 바르듯이 이렇게 뭉쳐서 발라놓으시면 과연화가 걸려요. 머리도 손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펼쳐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펼쳐서 적당한 양을 도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컬테스트 해볼게요. 어때요? 요 정도의 그 롯도에 릿지만큼 나와야 되는데 한 1.5배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원제가 부족하겠죠.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할 건데 자 C1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pH 2.5짜리겠죠. 거기에 파워하고 제가 케라틴 오일을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약을 먼저 도포하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자 뒤에 꼬리로 가지고 이렇게 꼭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살포시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걷어내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통통하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살아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연화를 볼 건데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담수 연화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전부 다 하고 나왔거든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지만 원장님들께서 또 우리가 연화가 정확하게 됐는지 또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세요. 서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펌이 가장 예쁜 때가 뿌리가 예쁘게 잘 살아야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저 지금 13mm로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더블로 뿌리를 살릴게요. 그래서 13mm로 하시고 16mm로 이렇게 수분 한번 조절하시고 45도 각도에서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나오셨죠? 그 다음에 쭉 빼시면 자, 우리 두상의 그 각도에 따라서 네, 뿌리가 살겠죠? 자연스럽게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첫 번째 판넬 시작할게요. 자, 수분 조절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발이 좀 특성상 가늘면서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분을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 저희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은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뜸이에요. 첫 뜸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카락이 지금처럼 이렇게 톡톡톡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자, 저희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죠?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시면서 이 열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 네, 두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천천히.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이게 돌아가야지 먼저 급하다고 막 돌리시면 아이롱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예, 컬도 이렇게 막 당기시면 안 돼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22mm예요. 자, 여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쉽게 와인딩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온도는 160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열 면적 있죠? 이 열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딱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판넬. 첫 뜸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쭉쭉쭉 하고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머리카락이.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면서 아이롱은 돌려주세요. 네, 19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수분이 좀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딱 붙이세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매직 세팅보다 조금 더 루즈하면서 굉장히 예쁜 컬이 걸려요. 원장님들이 또 매직 세팅을 하면서 잭 꽂으려, 또 온도 체크하려, 또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해보시면 아, 정말 빠르구나. 와인, 우리가 연화보는 게 굉장히 빠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머만들의 그 동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또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연락 주세요. 자, 첫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자, 아이롱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즘 제가 강의 다니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누구나. 네, 저희 샵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나만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무기만 가지고 있다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제가 또 22mm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mm하고 22mm로 제가 믹스를 해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끝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하시니까 되죠? 네, 피카는 아이롱이 굉장히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아요. 원장님들 한번 또 뭐 현란한 테크닉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예, 하시는 게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잘 나와요. 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요.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폴리를 분사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서 네, 이 친구를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네, 약간 네,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얘는 아이롱을 돌리면서 손은 어떻게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쉽죠? 피카의 아이롱, 롱 아이롱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저희들 지금 샴푸를 했어요. 하고 나와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거든요. 우리 고객님 머리를 보시면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뿌리 볼륨 많이 살았죠? 네. 자,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머리도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네. 자, 반짝반짝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또 피카 제품 많이 활용해 보세요.